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알아볼 텐데요. 리서치아름의 김도엽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도엽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김도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ISC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검사 소모품인 테스트 소켓, 부품, 모듈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테스트 부품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여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부분에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빅세븐 업체 매출 의존도는 10%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매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특정 고객사의 이슈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에만 납품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은 하이닉스가 투자를 연기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으면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4년에 글로벌 점유율 2위인 일본의 JMT를 인수했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 12% 정도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검사 소모품 제조업체인데 글로벌 1위였군요. 자,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소켓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가 출하하기 전에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에 사용됩니다. 특히 동사가 주력으로 삼는 실리콘 러버형 소켓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포고핀형 소켓보다 반도체의 손상 주파수 손실이 적어 대량 생산에 용이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 20% 정도였던 실리콘 러버형 소켓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60% 정도까지 상승했으며 현재 65%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러버형 소켓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마진이 좋은 비메모리 반도체형 소켓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시황의 변동성이 적어 매출이 매우 안정적이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상 고객사에 대한 협상력 측면에서 메모리 테스트 소켓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소켓 사업에서 ISC의 강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DDR5에서 기대할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제 DDR5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2배 정도 빠른 DDR5가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DDR5는 DDR4에 비해서 면적이 약 15% 커서 필요한 소켓 역시 15%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DDR4 전환기였던 2014년, 2015년을 보면은 동사의 ASP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각 30% 정도씩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DDR5 전환기에는 ASP가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옷가게나 자동차 가게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DDR5로 전환기에 이 ASP가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웨어를 인수했던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동사는 지난 4월 솔브레인스 홀딩스로부터 포고핀 업체인 프로웨일의 지분을 97.9%를 74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프로웨일은 포고핀 방식의 테스트 소켓 업체로 동사의 주력 제품인 실리콘 러버형 소켓에 더해 포고핀 영역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체 테스트 소켓 시장 중 72%를 차지하는 포고핀의 비중을 높여 포고핀 사업부의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포고핀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포고핀은 금형으로 제조해 러버형 대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는 비메모리에도 많이 사용되어
비메모리 매출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로웰은 리노공업에 이은 삼성전자의 세컨벤더로 충분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생산 능력은 매출액 기준 약 연 25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로웰 인수는 프로웰이 보유하고 있는 포고핀 특허 기술 확보에 더해 캐파 확대까지 가능한 방법으로 전략적인 인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웰이 부족했던 해외 영업망은 동사 기존 레퍼런스와 영업망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전략적 인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가격을 보면 오늘 32,6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동사의 21년 매출액은 1,447억 원, 영업이익은 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추정한 22년 매출액은 1,896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입니다. 이제 동사는 22년 기준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9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리노공업이 한 17배 수준을 받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영위하는 포고핀 사업이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진입장벽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해도 이 정도 디스카운트는 과하다고 생각해 저희는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22년 예상 EPS 3,448원에 12배를 제시해 목표 주가 41,300원으로 업사이드 25%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SC까지 지금 알아봤고요. 다음 지오 엘리먼트 기업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는 2005년에 설립된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으로 반도체 증착 공정 핵심 부품, 즉 금속 타겟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크게 ALD 전구체 기아 이송 사업 부문과 PVD 스퍼터링 타겟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 설명이 없어 스퍼터링 타겟 그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스퍼터링 타겟은 물리적 증착 방식 PVD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소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ALD 사업부의 캐니스터와 초음파 레벨 센서가 주력 제품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니스터랑 초음파 레벨 센서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니스터는 반도체에 이제 들어가는 고순도 화합물을 보관하는 용기이고 초음파 레벨 센서는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구체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 모니터링을 위한 애기 측정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 비중은 반도체 부품 90.5% 그리고 반도체 소재 8.6%로 반도체 부품 관련 제품이 주력 매출입니다. 2012년에 시작한 반도체 소재 사업부인 스퍼터링 타겟 사업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선행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중이 전체 코스닥 상장사 대비 코스닥 상장사가 한 7% 정도인데 21년도에 9.6%로 좀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도엽 연구원님, 오늘 시간 관계상 지오 엘리먼트는 기업 소개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